경기도가 올해부터 민선 8기 종료 시점인 2026년까지 시내버스 노선 준공영제 전환과 임금 인상 등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. 경기도가 2023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1,485원으로 확정 고시했습니다. 올해 생활임금 11,141원보다 3.1% 오른 수준입니다.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수원 세모녀 사건 이후 임시로 개설했던 긴급복지 휴대전화 한 라인을 중단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경기도와 LG복지재단이 매년 LPG 충전소 20여 개소에 장애인 화장실, 경사로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. 이번 주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.